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컨텐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이죠, 제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신비 아파트 카드를 어찌어찌 구했었잖아요. 오늘은 신비 아파트 카드깡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이게 저번에 12월 달에는 아예 재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의. 근데 1월이 되고 나서 이제 물건이 다시 꽤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혹시나 모를 불상사에 대비를 해서 저번에 구입할 때 한 개가 아니라 바로 두 개를 구입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팩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뭘 또 얻으려고 카드깡을 하느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저번에 얻은 그 카드 레어카드 목록입니다. 만티코어랑 헤론, 각성 최강림 구두리, 예, 뭐 신비랑 등등. 그리고 지하 국대적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울트라 레어카드가 아니더라고요. 예, 슈퍼 레어카드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울트라 레어 지하 국대적을 손에 얻어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카드팩이라는 것도 그 랜덤성이고 운이기 때문에 뭐 각성 또강림이라든지 뭐 중복 파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거기 때문에 진짜 몰라요,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진짜 무조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예. 아, 이 많은 카드팩들 또 보십시오. 아, 이것도 깔 생각하니까 설레네. 이게 확실히 게임에서든 뭐 현실에서든 카드팩이나 뭐 상자깡이나 까는 맛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꼭 지하 국대적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망의 팩 바로 가보시죠. 렛츠고. 샤! 오케이. 진짜 아름답게 뜯겼다. 또아임? 아이고, 어머니! 보면은 엄마랑 아빠랑 은근히 많이 나와. 저번에 깠던 카드팩 한번 볼까요? 봐봐요. 아빠만 두 명이야, 지금 벌써. 이게 중복이 진짜 많이 나와, 생각보다. 이거 삼돌류인가? 어? 이거 어째 좀 불안합니다, 에? 아니, 오늘도 중복 파티인가? 아니, 그럼 안 되는데. 자, 두 번째, 문명기 필요 없고, 도깨비 엿, 분노, 시온. 이건 뭐 말이죠. 이게 첫 번째부터 굉장히 섭섭하게 만드네. 이게 설마 원래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일단 첫 번째 카드 100 개똥망. 두 번째 바로 까봅시다. Let's go. Let's go. 아버님이세요? 아니, 경찰 업무 보러 가셔야죠. 본업 있으신데 자꾸 이러고 여기에 출석하시면 곤란한데요? 예? 이 카드팩에서 자주 출석하는 또 시리즈들이 있는데 오늘 일단 또 또아임 파티 예상합니다. 그런데 또 2연속으로 어머니가 보자마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또. 아이고, 또갈망. 이 또고갈망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구아리의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그러니까 구아리랑 구두리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 할머니 귀신이에요. 천개 수호자죠. 도스. 자, 그리고 이제 신비 아파트 애니메이션은 거의 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스토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캐릭터들 보면은 이제 대충 얘네가 어떤 캐릭터고 어떤 스토리인지 파악이 돼요. 자, 세 번째 카드백. 빠밤. 짜잔. 아이고, 현우야. 도스. 또불. 아유, 진짜. 아유, 이게 또아임 따까리 나왔네. 아, 부하. 자, 네 번째 카드팩 가봅시다. Let's go. 오이. 나와라. 현우야. 망고아. 너 언제 나오나 했다. 어? 드디어 나왔네. 카페 그건 요하임. 평범한 초등학생 모습을 하고 있는 뱀파이어예요. 초등학생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본모습을 드러내면 상당히 강력한 좀 뱀파이어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안이라고 가은이를 수호하는 뭐 수호기사라고 하는데 얘가 가은이 피 빨아먹고 뭐 강화하니까 얘 그냥 뚝배기 깨지더라고요. 포스는 약간 뱀파이어 왕 같았지만 생각보다는 좀 어이없게 지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자, 또아임 나왔고 영속의불. 와, 오늘 좀 역대급인데요? 원래 이게 좀 앞쪽 부분이 되게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후방 카드팩에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개폭망입니다, 폭망. 아니야, 아니야. 오늘 많이 남았어요. 지하 국대적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Let's go! 나와라! 하하, 모주기, 거미 귀신인데, 거미 귀신 필요 없고, 송각시, 넷자흑, 객기.
와, 개당황스럽네. 아니, 야, 지하국 뜨자가 좀 깜빡이는 키고 들어와. 뭐 갑툭튀 해가지고 개깜놀했네. 야, 이 쩌리들이 결국에는 이 어둠의 왕 지하 국대적을 위한 스택들이었군요. 아, 야, 스택 제대로 쌓아서 터뜨렸다. 신비아파트 시즌1이죠. 고스트볼의 비밀의 최종 보스거든요. 지하 국대적이 원래는 대천사였습니다. 천사였는데 얘가 인간들이 상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신한테 가가지고 저기 회장님, 그 제가 인간들이 요새 상태가 굉장히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싹 쓸어버릴 그런 기가 막힌 기획이 있는데 어떻게 실행할까요? 그걸 듣자마자 신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응 안돼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 라고 한 다음에 특화한 게 이 어둠의 왕 지하국 대적입니다. 이 어둠의 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포즈를 보여줄지 나와라 지하국 대적차! 오, 이거 완전 끝판왕 포스 아닙니까? 필살기. 야, 이거 도안이랑 각성 체감이면 잽이 안 되는데? 어둠의 왕. 갑자기 확 깨버리네. 어쨌든 오늘의 목표였던 어둠의 왕 지하국 대적을 뽑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제 굉장히 마음 편하게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지하국 대적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나왔습니다. 예. 야, 계속 쭉쭉 가봅시다. 이거 초반에 울레 카드가 하나 나와가지고 잘하면 울레 하나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이구, 이완 나왔네. 자, 할 수 있다! 울트라레아 하나 더 먹어보자. 어! 어머님이세요? 아이고. 이거 이제 고스트 헌터에 이어서 아, 이게 출석의 흐름이 자동적으로 읽힙니다. 카드깡에서도 딱 그 아파트가 살짝 보이자마자 어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어머니 몇 번 나왔지? 자, 벌써 3번입니다. 3번이. 아니, 이거 이제 두 장만 넘으면은 엄마 엑조디아도 만들겠어요. 예. 이거 주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네비로스, 보드, 반지. 아, 이 반지가 그 이안이 요거 끼고 그 가은이 핏발면은 상당히 힘이 세지더라고요. 화하! 현우야 들어가고 또독신이 허잇 허잇 으으 벽쑥이 들어가고. 어? 잠깐만, 벽쑥이 AR 있을 텐데? 어? 벽쑥이 있는데? 오! 와우! 벽쑥이한테서 또디코어에 이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 난 벽쑥이야. 넌 이름이 뭐니? 그렇구나. 반가워. 반가워. 어, 그래. 친구야. 벽쑥 부모님이 재밌게 놀아주니? 어, 아니, 어떻게 나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놀라야지. 난 예. 나랑 엄청 놀고 싶었을 텐데.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아닌데? 친구야, 바꿔줄래? 엄마 아빠 좀 바꿔. 이거 보이스피싱입니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 전형적이에요. 예. 요새 아파트에서 잘 못 놀아가신다고 들었어요. 아, 뭐. 이제 좀 있으면 아이가 바빠져서 부모님이랑 안 놀아드릴 거예요. 아, 괜찮아요. 서운해하지 말고. 예. 서로 바쁜 거니까. 제가 놀아드릴게요. 와우! 오호! 오 마이 갓! 이런 친구 본 적이 없는데요. 예. 허잇! 자, 울트라 레어 하나 더 나오자. 흑진기, 봉칼날, 강림이, 불나방, 아유, 또돌이 어서오고. 저기 너희 누나는 어디 갔냐? 어? 자꾸 요새 누나 버리고 자, 니 혼자 나오네. 구두리도 중복입니다. 전에 많이 뽑았어요 이미. 다음은 누구십니까? 호잇! 맨홀스, 똥망스. 자, 이제 빨리 좀 까봅시다. 호잇! 수신해볼. 자, 여러분들 사짐이
남았습니다. 이제 한 장만 더 먹으면 액조디의 완성이에요. 에? 키클라스는 없네. 아우, 만티코어! 아, 이거 만티코어도 은근히 자주 나온다. 에, 전화가 오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입니다. 받지 마세요. 자! 누군가요, 무명기. 개보라, 현우, 동클로스. 오! 벨라! 어, 벨라 나온 적 있나? 없나? 어, 모르겠네. 큐레 카드거든요? 목록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있다. 오케이. 예. 난 벨라. 와우! 벨라. 우리 숨바꼭질 할래? 어, 아니. 와우!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카드팩 세트 하나당 그래도 울트라 레어 카드 한 장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확률이긴 하지만 은근히 안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잇. 드디어 두둥둥둥둥둥 유지디아 완성. 둥둥둥 빠밤. 오마이갓. 이렇게 액조디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끝판왕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기 카드 완성입니다. 중상. 아이, 시두스다 개 많이 나오네, 매널. 우와! 아이고, 댕댕아, 왜 이제 나왔어?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캐로베로스는 상당히 착한 애거든요. 호이. 이안. 발로, 아이! 대천사 지하국 대전은 은근히 자주 나오네요. 일단은 지하국 대전으로 시작해서 또 깔끔하게 대천사 지하국 대전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어찌됐든 오늘 신비아파트 카드깡 목표였던 지하국 대전을 카드가 유튜브 각을 안 해. 전 솔직히 지하국 대전 안 나오고 또 각성 최강림이랑 보안 나올 걸로 예상했거든요. 다행히 지하국 대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안이도 받고 강림이도 받고 다 받기 때문에 카드깡 모든 목표 success.